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19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입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들 세례자 요한은 스카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다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스카리아에게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 하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스카리아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다며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합니다. 엘리사벳도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주님이 이루신 일에 감탄하여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시는 대로 낳겠다며 15명을 낳은 엄마도 있습니다. 한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자식을 많이 낳은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 동생 봐주고 업어주고 콧물 닦아주는 것은 위아래 보면서 자연스레 배운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장하고 나면 자식 농사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집과 달리 아무리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시험관 아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젊음이 지나고 나면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나에게는 한 명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에 하느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도 접었고 오직 하느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사는 노부부에게 하느님은 뜻을 품으셨습니다. 더 큰 영광 드러내려고 그동안 이들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엘리사벳, 자신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럴 리가. 별소리를 다 하네. 어디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거리도 끊겼고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말이 맞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뜻하시면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놀랍습니다. 자식 못 낳는 여인이라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은 어디론지 모두 가버리고
엘리사벳은 아기의 태동을 느끼며 하느님께서 하신 일의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신비롭기만 하였습니다. 주님,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더 큰 영광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항구히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변치 않는 마음 지니며 사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